지도 감독 및 벌칙입니다. 333 시험에 네 문제 출제됩니다. 지도 감독에서 두 문제, 벌칙에서 두 문제에서 평균. 자, 지도 감독 관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도 감독 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 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주의할 점은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분사무소에 대해 지도감독권이 있다. 그러나 분사무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합니다. 양가로 3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은 불법중개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협회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합동단속합니다. 국토부, 국세청, 협회, 감사실 이렇게. 334페이지 감독 대상입니다. 2번에 감독 대상은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무등록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도 지도감독의 대상이 됩니다. 자, 지도감독관청 지도감독관청이 이 개업공개사 줄여서 개공입니다.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무등록자 포함 무등록 개업공개사 포함입니다. 무등록자 포함 무등록 개업공개사 포함하고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감독 대상이 아닌 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은 지도 감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뭐 지금 334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현행법상 소속공개사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으로도 보여진다 이렇게 하는데 법조문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일단 개업공개사, 무등록 개업공개사,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는데 누가 한다고 했어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합니다. 앞에서 했는데 협회에 대해서는 오직 누가 한다고 했어요? 협회에 대해서는 협회,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다 누가 한다고 했어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지부, 지회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3번, 4번 이건 또 예습인데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는 뒤에 매수신청대리가 나오니까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행정처장이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매수신청대리에 관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장이 지도감독합니다. 지방법원장. 요거 3번, 4번 요건 예습입니다. 예습. 어차피 뒤에 아까 600 맨 뒤에 있었죠. 600 640페이지 643페이지에 있네. 643 찾았어요? 있죠? 643 맨 밑에 이게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행정처장이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부 지회는 지회 지부나 개공이 뭐냐면 개업공개사입니다. 너무 길어서 개업공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장이 합니다. 643페이지에 있죠? 맨 밑에 어차피 뒤에 있는 거하고 다 같이 비교해야 된다고 네 가지가 조금씩 다르니까. 자, 그러면 다시 335페이지로 오겠습니다. 335페이지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3번에 양가로 1, 2, 3, 4 해놨는데요. 옛날에는
수시검사와 정기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그 일을 했는데 저는 5년 동안 자격증을 빌려줬는데 5년 동안 중개업을 해도 한 번도 정기검사를 안 오더라고. 원래 정기검사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하게 돼 있었거든요. 옛날 법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저만 빼고 정기검사 했습니까? 왜 한 번도 5년이나 했는데 한 번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한 번도 안 나옵니까? 정기검사 이렇게 했더니만 바빠서 못 나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왜 법령을 위반하고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이렇게 했더니만 법을 이제 정기검사 없애버렸어요. 정기검사는 없애고 수시검사도 없앴어요. 옛날에는 수시로 뭐 필요하면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명문규정은 신설했지만 따지고 보면 수시검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법 위반 행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럼 들어가서 조사하면서 뭐 투기 때문에 왔다 하면은 할 말 없는 거죠. 수시 검사가 없어지긴 했지만 명문 규정으로, 명문 규정은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 취지는 자율적인 영업을 보장하겠다.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수시로 들어가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지는 않겠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라면 평생을 가더라도 조사 안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 방법입니다.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요. 행정조사로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등록 개업공인회사 사무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등록 개업공인회사도 지도감독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속공인회사나 중개보조원이 지도감독의 대상이 된다는 명문규정은 없어요. 그 보조원 보고 등록관청에서 구청에서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보조원님 실장님 와보세요 이런 소리 안 해. 그냥 사장 보고 계약서 가지고 계약서 보관한 거 가져와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직원들은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라고요. 보조원은 소속공인회사도 지도감독 대상이라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책은 소속공인회사는 지도감독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요. 해석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명문규정 가지고 낸다고요. 그래서 소속공인회사 중개보조원은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38페이지 맨 위에 그 조사할 때는 조사검사증명서하고 공무원 신분증 둘 다 내보여야 되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X입니다.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입니다. 같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해도 1번에 있는 개업공인회사의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협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인회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7페이지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행정처분이 있고요. 행정형벌이 있습니다. 행정형벌, 행정벌이 있는데 행정처분과 행정벌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병과,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자격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취소가 있고, 등록취소, 그 다음에 업무정지,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이것을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이 있다. 행정형벌은 판사가 선고하는 것으로서 행정형벌에는 징역벌금이 있습니다. 징역벌금. 징역벌금 두 가지를 행정형벌이라고 하고요. 행정질서벌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과태료.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두 문제, 여기서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단순히 암기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완전히 단순히 암기해야 되고요. 왜 이게 3년에 2천만 원이고 이거는 왜 1년에 1천만 원인지는 물어보면은
재형 법정주의입니다. 우리 형법은 법정에 있는 대로 처벌하는 거지. 왜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이 4년 이상 유기징역이 아니고 왜 5년 이상 유기징역이냐 물으면 논리적으로 설명해봐라. 설명 못해요.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단순히 암기입니다. 진짜 이거야말로. 왜 이건 절대적 취소고 이건 왜 상대적 취소냐. 그냥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달리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재형 법정주의. 법조문에 있는 대로 처벌할 뿐이다. 처벌하는 거는.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 중국 같은 데서는 마약 그 밀매상 이런 거는 사형이잖아요. 사형.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에요. 왜 거기는 사형이고 우리나라는 아니냐. 그 나라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음주운전하면 에콰도르 같은 데서는 사형이래요. 음주운전하면. 우리나라는 사형까지는 아니죠. 그 나라 법이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설명 못하고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국회의원들한테 그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거는 국회에서 만드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법제사법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손 만들었지. 그건 국토부에서 온 대로 그냥 찬성한다고 손 만들었지. 내가 만든 거 아니다 또 이러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그냥 암기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단순히. 자, 행정처분 그 338페이지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사전 절차로서 양가로 1번 청문이 있고 양가로 2번 의견 제출이 있는데요. 우리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이런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공청회를 하거나 공청회를 하거나 또는 청문을 하거나 또는 의견 진술귀의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되고 이러한 사전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다수의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를 뭐 벌점이 130점인가 얼마 넘으면 취소돼요. 근데 취소되는 줄도 모르고 취소돼가지고 걸렸어요. 무면허로. 근데 판례는 무면허가 아니다. 왜? 청문을 안 했기 때문에 취소되는 줄 몰랐다고요. 청문이 뭐예요? 들을 문이 듣는 게 청문이죠. 들을 문이 청문입니다. 지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국무총리 이런 거 될 사람은 청문회는 해야 되겠죠. 그럼 처음부터 조심하고 뭐 돈 안 받아먹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때까지는 그 흠결이 없는 사람이 그걸 찾지를 못하는 모양이더라고. 옛날에 사람들은 옛날 사람 투기 다 했잖아요. 투기. 저도 투기 하다가 망하긴 했지만 투기는 해봤는데 남이 하면 다 투기잖아. 내가 하면 투자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공직자 국무총리 이런 거 하려면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문은 해야 되겠죠. 뭐 나쁜 것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으니까. 이건 왜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이제 할 사람들한테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뭐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공청회라는 거는 한자로 적으면 뭐냐면 공청회. 이게 공청회는 공개적으로 듣는 게 공청회입니다. 공청회고 청문은 뭐냐면 들을 문입니다. 청문이. 청문회. 들을 문. 청문회. 그래서 공청회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청회가 없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을 토론하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하는 건데 이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를 할 때만 공청회를 해요. 그럼 뭐 법을 새로 제정한다든지 법 제정하면 좋은 게 없어요. 법 있으면 뭐 하지 말라 뭐 하면 처벌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전부 법이. 법 새로 만들 때도 공청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공법에서 특정 다목적 댐을 건설하더라도 그 밑에 그만 여러 주민들이 피해 볼 수도 있죠. 수몰되고 이렇잖아요. 그게. 그래서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물론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면 새로운 규제를 하려면 다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요. 그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청회 하는 게 없고 공법에 있다고요. 공개적으로 듣는 거예요. 이거는. 청문은 들을 문이고요. 그 다음에 청문회까지 적었네. 청문. 회는 안 적어도 되겠네. 청문 두 글자만 있으니까. 그 청문이 듣는 건데요. 그럼 의견 진술하고 청문하고 어떻게 차이 나냐면 청문은 좀 더 그 재판 반등하고 똑같아요. 좀 더 엄격한 제도고요. 의견 제출은 조금 더 이제 가벼운 건데 청문은 재판 반등하고 똑같은데 청문 주재자가 있어요. 재판관처럼. 그래서 재판 받는 절차와 똑같은데 다만 행정청에서 한다는 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취소하려면 반드시 증문을 해야 됩니다. 취소 세 가지.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하려면 취소돼버리면 부담이 크잖아요. 부담이 큰 거는 증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소 빼고 나머지 자격 정지, 업무 정지 이런 것은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공청회는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증문을 해야 되는데 예외 없이 항상 증문을 해야 된다. 그건 또 X입니다. 즉 개인이 사망하고 없으면, 법인이 해산하고 없으면 들어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듣죠? 듣는 게 청문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할 때 보면,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 10분 주거든요. 국회의원 한 명하고 답변하고 질문 다 합해서 10분 줘요. 그러면 9분 동안 물어요. 그리고 빨리 결론만 대답하시오. 예, 아니요. 빨리 둘 중 하나 대답하시오.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대답을 한 9분 해야 돼. 묻는 건 1분 묻고. 그럼 9분 대답해야 되는데 전부 다 불리한 거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보통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 오래돼가지고. 국회의원이 파워가 있어요. 도지사가, 충남 도지사가 파워 있어요. 누가 힘 세요? 국회의원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는 국회의원은 힘 하나도 없죠. 이 기관, 이 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 시장군수구청장만 또 힘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이제 시장군수구청장 공천해주고 그 돈 받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서는 돈 들어온 데가 없으니까. 근데 도지사나 시장군수 이런 거 하면은 개발행위 허가 뭐 각종 인허가 끈자니까 돈이 엄청나게 받아먹으려고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다고요. 또 국회의원한테 돈 인허가 끈이 없잖아. 아무것도. 국회의원은 무슨 돈이 들어와요. 그냥 공천해주고 공천 돈 받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사전 절차를 봤고요. 그 다음에 339페이지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먼저 등록취소가 있네요. 등록취소 339페이지 등록취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임의적 등록취소, 절대적 등록취소 두 가지가 있다고요.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필요적 취소다. 기속취소다. 취소해야 한다.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또는 상대적 취소 이렇게도 합니다. 자, 단순히 암기해야 된다고. 절대적 취소 사유 8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해야 돼요. 8가지. 8가지 암기해야 된다. 첫 번째 있는 게 339페이지 동그라미 1번. 개인이 사망, 개인 사망, 법인 해산하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법인 해산입니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옵니까? X입니까?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등록 취소해야 된다. 대표이사 교체하면 되죠. 삼성그룹 이병철 죽어도 지금 삼성그룹 되고 있고 이건희 지금 식물인가 돼도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교체하면 되죠. 대표이사 교체하면 된다고 2개월 안에. 법인이 해산되어야 등록 취소입니다. 해산. 대표이사 사망했다고 등록 취소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340페이지 동그라미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그냥 암기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냥 다음에 또 암기하면 돼. 3번이 뭐예요? 결격 사유에 해당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4번이 뭡니까? 이중 등록, 5번이 이중 소속, 6번이 등록증 양도 대여한 자, 7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게 한 경우, 8번 최근 2 플러스 1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별로 뭐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지만 하면 또 말이 돼요. 사부 결의 소양 업체 같이 시작. 작년부터 해가지고 뭐 좋은 암기법 있으면 하세요. 이렇게 오래 하신 분은 또 말 바꾸려면 힘들 수도 있어요. 340페이지 임의적 취소. 근데 처음 올해 처음 저한테 듣는 분은 그냥 저 따라 하면 돼요. 나중에 따로 하려고 하면 피곤해요. 육체와 정신이 분리돼요. 상대적 취소, 재량 취소,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다 같은 말. 11가지가 있네요.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 휴 등 11가지입니다. 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이중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고요. 2번에 2 이상의 사무소, 이중 사무소. 그다음에 또 2가 어디 있어요? 이중 사무소가 있고 이중 계약서. 이중 계약서가 7번에 있죠. 7번에 아랍의 숫자 2가 있잖아요. 2번에 아랍의 숫자 2, 7번에 아랍의 숫자 2 있죠? 341페이지 맨 위에. 그게 지금 이거는 법조문 순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2번에 이중 사무소, 그다음에 7번에 이중 계약서. 그다음에 겸임인데 겸업 제한 위반입니다. 겸업 제한 위반은 몇 번에 있어요? 겸업 제한 위반? 4번에 있잖아요. 겸업 제한 위반. 겸업 제한 위반. 그다음에 임시 중개 시설물 뜻다방입니다. 3번에 있네요. 임시 중개 시설물 겸임 보증금 보는 보증 설정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한 경우인데 8번에 있죠. 8번. 보증 설정 안 하고 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보증금 할 때, 정은 정보,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가 6번에 있잖아요. 6번. 그 다음에 금지행위, 금지행위. 9번에 있네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채근 휴등인데, 채근은 10번, 11번에 있네요. 채근. 10번에 보니까, 3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보니까 2 플러스 최근 2 플러스 2입니다. 최근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는 3 플러스 1 하나는 2 플러스 2입니다. 3 플러스 1이 뭐냐면 이 법에 의해서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다만이라고 되어 있죠. 맨 마지막에 다만 이게 중요합니다. 다만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돼 있습니까? 10번에. 이게 다만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지금 맞춰보세요. 그러면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한 번, 그 다음에 업무정지 또 한 번, 또 그 다음에 과태료 한 번, 그 다음에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에서 최근 3 플러스 1이라고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3번, 업무정지 2번, 과태료 한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고요. 이런 경우는 절대적 취소입니까? 임의적 취소입니까? 3 플러스 1이지만 이미 이거는 2 플러스 1이기에 해당된다고요. 과태료 이게 한 번 없어도 이미 업무정지 두 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니까 절대적 취소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비록 3 플러스 1이라도 다만 이게 해당된다고, 다만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3 플러스 1이지만 절대적 취소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 2 플러스 2는 뭐냐면 2 플러스 1이 아니고 2 플러스 2. 최근 2년 이내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게 소위 왕따시키는 거에 침묵해, 개업 공개사들 침묵해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정보 공개하고 정보 공유하고 공동 중개하고 다른 비회원 업소하고는 거래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왕따시키다가 적발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거든요. 그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요. 저도 중개업을 해보니까 심해. 우리 동네도 심하더라고. 작년에 제가 중개업을 할 때 보니까 굉장히 심해서 신고할까 말까 했는데 신고하면 또 제가 왕따 돼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중개업을 못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참아 못했어요. 내부고발자가 나와야 되는데 내부고발하면 또 우리나라에서는 의리 없는 놈이라고 매장시키잖아요. 그래서 법은 아무리 이렇게 만들어놔도 지금 위반하고 있어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요. 지금 이거 위반해가지고 등록 취소된 사람 못 봤거든요. 아직 한 명도. 근데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왕따시키고 있다고. 대전은 잘 모르겠는데 없어요. 그런 거 회원 없어 그런 거 없나요? 회원 비회원 없어? 그럼 아는 거 뭐 있는데 다 모르면 아주 없진 않다고요? 조금 있어. 서울같이 심하진 않다고요? 서울은 안 심해요. 경기도가 심해. 신도시가. 에?
서울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안 심한데 오히려 신도시가 심하고 여기도 오히려 유성 같은 데 이런 데는 좀 심할지도 몰라요. 유성 같은 데 이런 데는 약간 신도시잖아요. 유성도 보니까 그 토백이들이 다 자꾸 있더라고. 그 건물 같은 큰 거 뭐 이런 건 다 거기 사는 사람 원주민들이 원주민 뭐 토백 이렇게 하는데 저 박사관님 같이 다닌 동기도 거기서 지금 뭐 50억짜리 건물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저도 군대에서 태어났으면 좀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어쨌든 그렇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왕따 시키는 게 다 있어요. 여기 침묵회,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걸리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예,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 심지어 일요일 날 문 못 연다 이런 것도 다 있어 회칙에. 일요일 날도 쉬어야 돼. 이제 일요일 날 혼자만 근무하고 다른 사람 다 문 닫고 있으면 손님 다 그리게 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다른 사람도 다 열 수밖에 없죠. 실제 그럼 또 아무도 쉴 수가 없고 1년 내 그럼 일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정거래 및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그거는 어쨌든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마저도 있다고요. 그리고 침묵해 뭐 야유회 가는 날 근무하다 적발되면 야유회 안 가고 근무하면 또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 다 있어. 100만 원 뭐 벌금 내야 된다. 그게 말이 되냐고. 벌금은 판사가 선고하는 거지 벌금을 침묵해서 부과하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근데 그거 안 지키면 왕따시켜버리고 침묵해만 나중에 탈퇴시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기득권자들이 이미 옛날에 한 사람들이 기득권을 그렇게 신규 진입하기가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회원업소를 인수하려면 그만큼 권리금이 비싸다고요. 비싸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인수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개업할 때 비회원업소 인수하면 망하기 쉬워요. 거의 회원업소를 인수하면 이미 그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니까 이미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비록 공동중개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식당 하던 자리에 그냥 개업하면 무조건 망한다고 봐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하던 장소를 권리금 주고 인수할 수밖에 없다. 현실은 이것 때문에 최근 이게 지금 몇 번이냐면 11번 이야기했어요. 11번 동그라미 11번 있죠? 다 이야기했어요. 지금 순서는 다르지만 이게 다 이야기했어요. 임의적 취소사유 11가지. 그 다음 페이지 업무정지입니다. 342페이지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343페이지는 14가지가 있는데 344페이지 보면 344페이지 맨 밑에 보면 표에 보니까 15가지 있죠? 15가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344페이지 그 양가로 4번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를 감안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아무리 가중하는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 표에 보니까 344페이지 보니까 오른쪽에 6개월짜리만 한번 찾아볼까요? 몇 개? 6개월짜리 동그라미 해보세요. 1번 6개월. 4번 6개월, 12번, 12번, 임의적 등록 취소, 그 다음 12번, 13번, 그 다음에 13의 2에 2번,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없다고요. 그러면 1개월짜리, 그 다음에 1개월짜리 보면 맨 밑에 15번 1개월 있어요. 1개월. 나머지 그 13의 2에 있는 1개월을 빼고요. 그거는 뭐 1개월, 2개월 다 있는데. 그 참 이게. 암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험에는 이게 구체적 기준까지 나왔어요. 6개월, 3개월, 1개월까지. 그렇게 내면 거의 틀리라고 낸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암기할 때는 어차피 무거운 거부터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거운 거부터. 자, 업무정지 하겠습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인데. 이 암기 말도 안 되지만 암기하니까 되더라고. 구체적 기준 6개월짜리가 5개가 있고요. 3개월짜리가 1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9개가 2, 4, 6,
8, 9개, 10개가 아니고 9개, 이거 1개, 1개월짜리 1개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 기준이. 자, 결의 뭐냐면 결격사유, 거기 찾으려고 하면 1번이네, 1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을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6개월입니다. 구체적 기준.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 공개사입니다. 정보 거짓 공개한 게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죠, 4번. 그 다음에 공이 뭐냐면 이게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 거래법 위반으로, 그게 공정 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시정 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즉 한 번이라도 이게 2 플러스 2,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받으면 임의적 취소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받으면 업무 정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그다음에 1년, 최근 1년 이내에 2 플러스 1입니다.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이게 몇 번에 있어요? 이거는 13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업무 정지입니다. 그다음 임의 뭐냐면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임의적 취소가 12번입니다. 12번. 등록을 취소,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한 번 걸리면 6개월 업무 정지입니다. 6개월 업무 정지.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게 몇 번인지 이제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다 있긴 있어요. 15개 어차피 대가리가 15개잖아요, 지금 이거. 확인 설명서 쌍방 교부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작년까지는 업무 정지인데 올해 받겠다고 했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고요.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쌍방 교부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예, 이 확인 설명서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인장등록을 위반한 개업공개사. 인장등록을 위반한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죠.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업무지역범위 중개인이 특별시 광역시도라는 업무지역범위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입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어요. 여기는 15번 마지막입니다. 그 박해. 그 박해를 그냥 기타라고 했으면 기타.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은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 1개월입니다. 1개월. 지금 이거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시험 보기 전에는 암기돼요. 자꾸 하다 보면. 자, 그래서 업무정지까지 봤고요. 346페이지 이게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까지 하고 그러면 오늘 다음 시간은 35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이 단순히 암기인데 지금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첫 달이니까 자꾸 하다 보면 되니까 너무 심려치 마시라고요. 자, 346페이지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재등록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전에 등록 취소 사유나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억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개업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 즉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을 3년 넘게 하면 옛날 것까지 등록 취소는 안 한다는 이야기고요. 니은은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옛날 거 가지고 업무정지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정지는 길어야 6개월밖에 안 되죠. 그러나 이런 동그라미 2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게 작년에 문제 기출됐죠. 이거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폐업신고 전의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입니다.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사유나 과태료 처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자, 그 다음에 347페이지 4번 이게 올해 신설됐습니다. 법인 대표자에게 준용.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옛날에는 법인 그 자체에게만 승계되고 대표자나 임원한테는 승계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대표자한테는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 그럼 쉽게 말해서 법인이 등록 취소됐으면 그럼 대표자는 3년 안에는 다른 데 가서 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대표자는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책임질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대표이사 빼고 나머지 임원들은 가능하고요. 대표자에게만 승계된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는 봤는데 만약에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돼서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등록 취소한다고. 그럼 어차피 절대적 취소니까 취소될 거니까 아예 폐업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게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1월 30일부로 신설됐는데 그전에는 폐업해버리면 새 출발입니다. 다시 재등록하면. 전과 기록이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은 폐업을 했다가 1년간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등록하면 폐업 신고 전의 개업 공인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옛날 것까지 다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럼 등록 취소되면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되는데 다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려면 3년 지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1년간 폐업했기 때문에 폐업기간 1년 빼줍니다. 그러면 2년만 지나면 됩니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고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바로 등록 취소되었어도 어차피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잔머리 굴려서 1년 동안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을 했다고요. 그래도 또 등록 취소되면 2년 지나야 된다고. 결국은 폐업기간 1년 빼주니까 이제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 휴업, 사무소 이전해도 소용없다. 전가기록 가지고 다닌다. 근데 아예 이 폐업기간이 3년을 넘어버리면 옛날 거 가지고 이제 등록 취소할 필요가 없죠. 왜? 폐업기간 3년 빼주면 결국 결격사유가 아니잖아요. 근데 폐업기간 이게 1년을 초과했다면 옛날 거 가지고 업무정지 안 한다고요. 어차피 업무정지 6개월 안 나가려고 1년 넘게 폐업했다면 이미 죗값을 치른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폐업기간이 1년을 넘어가 버리면 옛날 거 가지고 등록 취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폐업기간이 1년을 넘었으면 옛날 거 가지고 업무정지하지 않는다. 폐업기간이 3년 넘었으면 옛날 거 가지고 등록 취소하지 않는다. 자, 1월 1일 날 업무정지 당했습니다. 업무정지 당하고요. 2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 당했습니다. 업무정지 두 번 당하자 폐업해버렸습니다. 폐업. 폐업해가지고 7월 1일 날 다시 재등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폐업했습니다. 옛날에는 폐업해버리면 새 출발했어요. 다시 등록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지금 여기가 서구입니까? 서구? 서구예요? 서구에서 하다가 폐업해버리고 저기 유성구에 가서 재등록해버리면 옛날에 그냥 유성구청장이 모르고 그냥 새 출발했다고. 근데 지금은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이 재등록하더라도 재등록해가지고 만약에 8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다면 옛날에 그냥 업무정지 한번 나가면 끝이에요. 옛날에는 이 규정 생기기 전에는. 그러나 지금 법제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의해서 결국 이 폐업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폐업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결국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요. 폐업에도 불구하고. 잔머리 굴려도 이제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그 다음에 347페이지 등록증 반납입니다. 등록증 반납은 7일 이내 반납합니다. 반납은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반납해야 됩니다. 원본 반납할까요? 사본 반납할까요? 원본 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이 어떤 자가 7일 이내 반납합니다. 사망인 경우에 법인 해산인 경우 대표자가 반납하고 사망인 경우에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사망. 옛날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사망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해봤거든요.
길거리에서 불쌍한 노숙자 여자 한 명이 있어가지고 집에 데리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있었는데 죽었는데, 그래도 저는 법적으로 세대원은 아닌데, 제가 세대주는 아닌데 불쌍해서 데리다 살았는데 그래도 제가 반납해야 됩니까? 죽고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을 때는 누가 반납하라는 말이 명문 규정은 없어요. 협회 통보입니다. 행정 처분 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앞에서도 많이 했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게 6가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고요. 간판 철거입니다. 양가로 3번. 등록 취소되면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하는 세 가지죠. 등록 취소, 폐업, 사무소 이전. 세 가지는 간판 철거해야 된다. 등록 취소되면 맨 밑에 효과인데 3년 동안은 개업 공개사도 될 수 없고 직원도 될 수 없다.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348페이지 업무정지 효과. 업무정지 받아도 6개월 업무정지 받으면 그 6개월 동안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니까 다른 데 가서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하죠.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350페이지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